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벗어나세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이고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 투성이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참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니 편안해. 맨날 밥 먹고 옷 입고 같은 넥타이 메고 있으니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 여러분이 뭐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게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내부터 바뀌어서,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자.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영원히만 승리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지구의 자연 환경을 우선 생각하면서 인류의 도움을 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 기업에서 본질을, 경제 본질 속에서 남보다 좀 낫게 빨리 싸게 좋게 물건 만들어서 인류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지. 그 회사가 영원히 발전되고 자기가 영원히 사랑받는 기업의 장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애국심이 정립돼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민족성, 인류애가 조금 가미가 되면 초인류 기업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사회와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자성에 가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일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현재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맡은 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발전이 지체되기도 하죠. 세상은 나 하나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나부터 바뀐다면
조직이 바뀌고 회사 전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나라는 기필과 온 세계가 부러우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